사랑하는 10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동구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주거지역 선호도에서 자녀의 교육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좋은 여건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과거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육은 자치 행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 교육 공동체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하기 좋은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 현안별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최근 신축 중인 용산지구 아파트 광고 전단지를 보면서 매우 놀랐고 한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지구는 행정구역상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용산지구 아파트 홍보물에는 동구의 장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인접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타 자치구인 남구, 봉선학군을 핵심 장점으로 내세우며 앞다투어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서울 강남의 주거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는 교육 여건이 크게 작용하였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강남 8학군이나 봉선학군을 바라보면서 교육하기 좋은 동구 만들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금년 1월 12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는 광주시의 원 도심으로서 최초의 교육기관인 서석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과거 수천 명이 재학하였던 학교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해 이제는 100여 명 안팎의 학생들이 다니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였습니다. 도심 소재 학교 학생 수 감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은 갈수록 위축되는 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로 몇몇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선 관련 예산이 감소되는 등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군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협력 활성화와 지자체와 학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성환 청장님 답변서를. 네, 연말 바쳐서 우리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네, 또 이렇게 긴급 현안 질문 또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교육청과 그 관할 지역 내 자치구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 행정협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10월에 신설되었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교육 현장의 문제가 지역 발전에 매우 매우 중요한 그 변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아까 강남 8학군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열정, 그 지역 주민들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고 강남 8학군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사교육 요건, 여건이라든가 당시에 강남 8학군이 뜨기 전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버무려져서 강남 8학군이 형성이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강남 구청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온라인 종의 강의를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이제 강남 8학군과 같이 자치단체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장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문제는 당장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그렇게 큰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청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지금 질문 주신 말 같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에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었고 이번 금년 8월에 한 차례 협의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협의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장이 직접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협의회는 제가 지난 8월에 직접 참여를 해서 몇 가지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의 협조체계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교육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협조체계를 우선 좀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지난번 6월 달부터 제가 동순방 주민과 대화할 때 우리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이나 학부모회장님들도 적극 좀 참여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별도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 또 초중고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네 차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분들과 우선 저희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순서상 그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라든가 교육 학교 바깥의 문제 밖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서로 논의를 했고 네 차례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로 안전한 통학 관련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그 많은 민원들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시스템을 계속해서 갖추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어가고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논의하도록 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중에 어려워 이렇게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회도 하고 14년부터 3년 지난 동안에 사실 좀 저린이 있고 이런 협의체 구성은 돼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에서 올해는 이렇게 또 다시 진취적으로 청년님께서 해주셨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2018년부터 뭐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으니 청년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 전입학 학교 지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광주시 소재 농촌 소규모 학교는 자율 전입학 제도를 도입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입학 전학을 허용하면서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소규모 학교도
교과 과정 평생의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타 학교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원거리 학생들의 진입하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혹시 총장님의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 전입학 제도가 현재 광주시내 농촌 소규모 학교 중에 일부 학교에 도입이 되고 있고 지정 절차는 지금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도심 소규모 학교를 이 자율 전입학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려면 현재로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이 도심 소규모 학교를 그 자율 전입학 학교의 대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서 교육청하고 교육부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뜻을 전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여튼 국회에도 좀 의견을 내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처럼 청장님 주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사실 이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5개 구에서 저희 동구만 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시청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뭐 버거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구 주민들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학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통학거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통학거리는 1.5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통학거리 제한을 완화해 도심 학교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지금 국토교통구령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이라는 규칙을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은 통학거리 제한을 완화했을 때 현 단계에서 우리 동구가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도교통부의 개정 건의를 표시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필요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총장님 지금 하나 더 지금 계림 8구역이 2336세대가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재개발하기 전에 초등학교 배정이 알아본 번호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앙초, 중흥초, 계림초 이렇게 배정이 돼서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아마 교육 동부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문은 이 혹시 배정을 할 때 우리 구는 혹시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교육청에서 통보해서 저희들은 그걸 학교를 배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상으로는 저희 구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서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서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교육청과 개최한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좀 의견을 내고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사전에 대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에 질의해서 알아봤더니 청장님 다 말씀처럼 협의체 본인들이 재개발하기 이전에 협의체에서 이렇게 뭐 조합체하고 저희 구청
지금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학교는 배정이 되더라고요. 입주하기 이전에 재건축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린 8구역이라든지 뭐 학상구역이라든지 학사구역 이런 데 보면 지금 기린 8구역 2330 뭐 한 6세대 중에 중흥이 현재 학생 수가 94명 정도 되고 중앙초 재학생이 전체 학생 수가 56명, 뭐 기린초가 한 556명 이렇게 되고 상구역 학강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흥초라든지 학강초라든지 방림초는 우리 동구에 있는 소재에 돼 있는 학교가 아닌 타구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좀 우리 아이들을 정서상 어떤 뭐 태어나서 내 고향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학교와 타구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예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 많이 느껴서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뭐 재개발 추진을 할 때 협의체에 우리 구도 관여를 해서 좀 적극적인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님 좀 그 부분에 더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소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농촌소재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농촌소금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도심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례나 개정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견해와 보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조례에 강강영 씨 농촌 소금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지원 조례, 이거를 이제 도심을 포함하는 문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건의해서 이 도심 소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지난 2007년에 지금 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거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바와 같이 지금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보조금을 이 학교에다가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런 조항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또는 시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는 해당이 되고요. 또 당연히 또 일반에 대해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율수입의 총액으로 당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소규모 지원 우리 예산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소규모 지원을 학교에 좀 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체육 차원에서 뭐 우리 주민분들께서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 체육관을 우리 주민분들이 뭐 배드민턴 팀부터 시작해서 체조, 뭐 배구 이렇게 해서 그 체육관 시설을 많이 이제 사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어찌됐건 대통령 명예 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무시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있어도 학교를 지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우회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여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학교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제가 검토를 좀 해보고 있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도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여건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답변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좀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통학료 확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 초 학동 아이파크 1,410세대가 입주하여가지고 학강초하고 방임초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강초 등하교의 경우 고가도로 아래 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자동차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좀 되어 있는데 스쿨존으로 지정할 경우 속도가 30km로 제한되어서 교통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서 등하교 시간 일정 시간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방임초 아이파크 아이들이 방임초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은 전학을 안 하고 그대로 아이파크 어린 학생이 방임초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임초 가는 부분은 전혀 좀 뭐 얼마나 신경 쓴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방임초 쪽으로는 전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임초 서석 뭐 학강초 이런 분만이 우리 동구 같네. 22개 뭐 초중고 합쳐서 22개 학교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통절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안전시설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예. 작년 1월에 이제 아이파크 주변 어린 보호구역 지정을 그때 하게 됐었습니다. 어린 보호구역 지정 후에 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30km 속도로 하향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그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30km까지 하향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50km로 일단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속도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그때 교통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라든가 이런 교통 안전 시설물 규정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 겨울을 이용해서 내년 신학기 전에 다시 한번 각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등하교 길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례 그 학교의 학부모 회장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당시에 소소한 것까지 의견을 받아서 한 차례 보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내년 3월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네. 이 여건을 갖추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내년 신학기 이전에 좀 안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중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신설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 1, 2마을 한 1,100세대, 아이파크 1,410세대, 월남지구 1,438세대가 현재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골드크레스 690세대, 대남지구 1,027세대, 용산지구 2,013세대, 성교지구 1,400세대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앞으로 향후 한 2, 3년, 길게는 한 5년, 이 사이 한 6,000세대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지원 1, 2동이나 연상지구, 월남지구, 성교지구, 내남지구의 경우 가까운 중학교는 무등중학교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중학교나 뭐 중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구 지역 인구 유입 및 교육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이 지역에 혹시 학교 신설할 향후 계획이나 보관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고 또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서 선생님 설치가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학교 설립 조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6천 세대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역이동 경우에 현재 한 2017년 10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4,400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증설 문제는 저희가 동순방 주민과 대화 때도 지원이동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을 지난 7월에 시교육청에다가 중고등학교 설립 검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교육청 답변은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학교 설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동이 약 한 4,400세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선교지구, 내남지구가 완공이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6,000세대가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6,000세대가 넘었을 때 그 여건을 또 새롭게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중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교육청은 무등중학교 시설을 좀 증축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000세대가 입주한 이후에 이거를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현재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차상.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현재 좀 많이 다른 상태여서 우리 조기 주무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님 답변처럼 학교 신설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과연 그렇게 4천, 6천 세대 정도 들어섰을 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계획이냐 했더니 무등중학교를 뭐 증축을 해서 하겠다. 현재 무등중학교 학생 수가 한 400, 500여 명이 좀 안 되는데 그 500여 명이 안 된 학생 수가 우리가 지금 신창 수안 찍어 보면은 학생들이 보통 한 학교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돼요. 그저께 언론에 보면은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그 송기석 교육문화위원 간사를 만나서 원래 계획대로 17개 학교를 신설 예정이었는데 14개만 됐다고 했는데 건의도 많이 중앙에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뭐 답변 말씀했던 대로 정말 학교 신설은 지금부터 이렇게 꾸준히 계속 건의하고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내보였을 때 그것이 좀 가능하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좀 강력하게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은 굉장히 기관하고 뭐 답변처럼 지금까지 질문 답변처럼 어떤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뭐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데 어떤 그런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한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교육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입니다. 곧 시작되는 겨울방학이 지나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 잃고 애완강 거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간내 학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심 속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을 넘어 미래형 선진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는 200명 이하 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에 교육 문화, 예술,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울형
작은 학교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다는 고사입니다. 우리 지역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육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